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마샬 고데기와 일반 라운드 고데기를 사용해서 어떤 게 더 뿌리가 잘 나올지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마샬 고데기. 부모님 드라이, 엣지머리, 찌라시머리 뭐 이런 걸로 많이 했죠. 우리 그 선배님들 보면. 저도 미용한 지 초창기 때까지 이걸로 많이 사용했고요. 마샬 고데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요.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고데기를 많이 사용해서 예전에 했는데요. 요즘에는 솔직히 안 해요. 요즘에는 머리 데미지 간다고 해서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데 이 마샬 고데로 예전에는 고데를 많이 했는데요. 뭐 우리나라 중년 연예인들 뭐 등등등 많이 사용했는데 마샬 고데기의 특징은 한번 뿌리를 딱 살리면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예전 방식이라 그런지 조금 힘이 확실히 많이 살아요. 열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좀 사람이 하는 거라 조금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게 되면 머리가 탈 경우가 많아서 클래식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방법도 오늘 한번 사용해보고 라운드 고데기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뿌리가 더 잘 살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데는 온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코로 숨을 마셔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안 그러면 뭐 손으로 이렇게 대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불고데를 배웠거든요.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서 뜨거운 기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는 게 불고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모님 머리라고 생각하고 고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모님 머리 살릴 때는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판넬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쪽 판넬부터 시작할 건데 이 부위에서는 이제 볼륨을 이렇게 살리잖아요. 이렇게 볼륨을 살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 머리가 엣지가 앞쪽으로 살짝 가려준다는 느낌, 안 그러면 살짝 시원하게 넘긴다는 느낌 두 가지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 라인은 살짝 나오고 뒷머리 방향성만 살짝 뒤로 한번 가보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앞쪽 느낌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뜨겁다. 조금 이렇게 열을 식힌 다음에 뿌리 앞쪽으로 살짝 꺾어줍니다. 꺾고 살짝 이렇게 고데를 돌려서 손으로 살짝 이런 느낌으로 뿌리를 잡고 있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실력이 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원래 저 불고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예전에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을 할 때는 중년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연예인분들 할 때는 불고데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저희 이제 선배님들 보면 불고데를 안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예전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업계의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송부자 원장님이라든지 샤니고 원장님이라든지 정말로 좀 존경하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업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게 지금 다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뿌리 살리기. 자, 가발이 올라왔네. 자, 뿌리는 이런 식으로 딱 주시고 이렇게 뜸을 주세요. 뜸 쭉 하나 둘 셋 해서 뿌리 남겨주고 제가 살리고 싶은 방향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고데를 하고 있는데 속머리도 한번 해볼까요? 짧지만 한번 해볼게요. 속머리 오랜만에 저도 불고데 하는데 좀 재밌는데요? 저도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재밌어요. 근데 불고데가 이제 아무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하는데 뭐. 정말 이렇게 이거 매니아들만 하지
솔직히 이제 불고대는 거의 뭐 안 한다고 봐도 되는데 사모님 머리 드라이 할 때는 토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토대는 어디서부터 살리냐. 무조건 이거는 뭐 일반 드라이를 하셔도 되고 뭐 정말 다양한 드라이 기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토대는 여기서부터 살려요. 왜냐면 머리에 보통 7대 3부터 시작해서 8대 2, 7대 3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넘어가는 방향이 무게감이 다 이쪽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부터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많이 살려놓지 않으면 머리는 글명이 볼륨감이 없어진다는 거. 사모님 드라이 할 때는 꼭 이 부위 꼭 살려주시고 해주세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손 뒤집어서 쭉. 좀 재밌는데요? 앞쪽 머리. 예전에는 이런 불고대 느낌으로 스트레이트까지 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 보면 막, 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 불고대는 이제는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미용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그 간혹 시골 가면 하나씩 팔았어요. 저는 이런 고데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에서 열 받쳐주고 겉에서 이렇게 열 받쳐주는 옛날식 클래식 방법의 고데기가 하나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좀 이렇게 가볍게 뿌리 열심히 한번 살려볼게요. 예전 스킬이 좀 안 나오네요. 확실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예전 스킬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조금 느낌이 와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 손으로 살짝 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뿌리를 정말 많이 살려볼게요. 이 부위부터는 와 근데 확실히 열 하나 조금 피어났다고 정말 덥네요. 예전에는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었을 텐데 이 불고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참 우리 미용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예전부터 저 어렸을 때 드라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뜸을 들여라. 뜸을 들여. 그 선배님들이 저 교육해 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이거 하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 드라이하고 그 업스타일을 그렇게 잘하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업스타일 잘하는 막 선생님들 보면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업스타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관심이 많다고 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은 확실히 업스타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쭉 조금 더 살릴까요? 쭉 최근에 한 중년 배우 중에 이보희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보희 선생님 머리 하는데 불고대 잠깐 짰었어요. 그때 한 그게 벌써 한 2년 됐나? 드라마 촬영을 됐나? 좀 시간이 벌써 좀 빨리 지나네요. 자, 한번 이쪽도 마저 살려볼게요.
앞쪽머리는 가마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손돌림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자, 뿌리 쭉. 와, 땀 진짜 녹아요. 솔직히 최대한 저도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뿌리 잘 살죠? 확실히 근데 옛날 방식이긴 해도 근데 진짜 뿌리 살리는 데는 불고대에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아직까지는 불고대 느낌으로 살려야 되는 머리가 있어요. 특히 뭐 하루 종일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불고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앞쪽 느낌. 지금 보면 사모님 머리 드라이 하실 때 이쪽 부위만 이렇게 뿌리를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위는 이쪽 앞라인. 여기서도 뿌리를 한번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앞쪽에서 뒤로 넘어가게. 그러면서 옆으로 가게. 손으로 이렇게 좀씩.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옆 다 살리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줬을 때 머리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주면서 쭉 하다 보니까 옛날 느낌이 좀 나오고 확실히 이번에는 반대쪽 나의 한번 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냥 아이롱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쭉 볼륨 살리고 살려볼게요. 확실히 뭐든지 기초는 뜸인 것 같아요. 뿌리에 열 쭉 주시고 끝까지 쭉 내리셔서 손으로 살짝 만져주는 요런 느낌. 확실히 불고대보다는 편하네요. 얘가. 자. 살짝 뿌리 대고 쭉 끝에 뿌리. 얘도 뭐 잘 사는데요 확실히. 근데 힘은 확실히 불고대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얘도 이쪽도 앞쪽으로 살짝 뺄까요? 이렇게 고데기 살짝 빼서 앞으로 쭉 뿌리 라인 자 각도 뒷머리로 살짝 뒤집었어. 연결하게 이제 이쪽은 옆 라인으로 와서 뿌리만 드릴게요. 쭉. 근데 어렸을 때 전 교육 받았을 때 정말로 뿌리 살리는 것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쭉 돌려주시고 살짝.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불고대 라인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일반 고데기로 느낌을 한번 살려봤는데요. 확실히 이 마샬 고데기 같은 경우는 열이 온 몸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 아래, 속, 밑에, 중간 다 나오기 때문에 닿는 부위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제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속 라인과 윗 라인만 이렇게 열판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살리는 데는 확실히 마샬이 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드라이 느낌 마샬 고데기와 일반 아이롱으로 한번 뿌리 어떤 게 더 잘 살까 한번 봐봤는데요. 역시 승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샬이 갑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클래식 방법이 많이 살고 자유스럽게 만질 수 있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외면당하고 이제 머리 손상도 이런 거 열 때문에 체크 잘 못하시면 상하기 때문에 외면당했던 이 마샬 고데기인데요. 이 마샬 고데기 오늘은 한번 준비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